처음 섭외 받고 지금까지 계속 매일매일 밤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시작했었지라는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추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사실 또 어찌 보면 답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다가 말씀을 드려야죠. 가지고 있는 지식을 후배들한테 전달한다? 이게 요즘은 좀 되게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 그런 거에 좀 소통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치 중재자가 됐다 그래야 되나. 서로 잘 섞여가지고 진짜 맛있는 비빔밥 하나가 딱 나올 수 있는. 저는 밴드 안녕바다라는 팀에서 곡 쓰고 작사하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적어도 게으른 배짱이가 되진 말자라는. 내 음악을 좋아할 만한 소비자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뭔가 나만의 약간 루틴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매일매일 멜로디 연습이라는 걸 해요. 있는 건반이나 기타를 통해서 코드를 짜고 그 코드 위에다가 그냥 흥얼거리는 연습이에요. 또 매일매일 메모 한 줄씩이라도 쓰려는 버릇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소속되고 싶은 레이블이 있잖아요. 그럼 그 레이블에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어필할 것이냐. 레이블은 말 그대로 옷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라벨이거든요. 아티스트가 적어도 50%에서 70% 정도는 완성해 놓기를 바래요. 아티스트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 작품에 나의 레벨을 하나 붙여서 세상에 출시를 하겠다.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나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다 보면 정말 고맙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특별하고 소중한 곡들이 찾아오더라고요.